순천만의 가리맛 조개는 순천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가을이 제철이기 때문에 이맘때면 순천만 인근 어촌계는 큰 수확을 올리는데요. 최근 한 마을 앞 바다에서 이 조개의 씨가 말라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가리맛 조개의 90%가 채취되는 천혜의 갯벌 순천만. 납작하고 긴 모양에 맛이 좋아 채취만 하면 국내외로 불티나게 수출되는 효자 상품으로 와운마을 어촌계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은 5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촌계 주민들은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온 토사 때문에 조개가 숨을 쉬지 못하고 폐사한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리맛 조개 양식장으로부터 불과 도로 하나 떨어진 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형 풀펜션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고 떨어져도 어느 정도죠. 이렇게 그냥 잡을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보다시피 이 바로 7m 앞에가 이 자연 습지인데 여기 유입되면은 미생물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올해 여름 공사 현장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황토로 바다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토사가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폐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토사가 발생하면은 이게 부유물이나 아니면 침대적으로 이제 깔았게 되면 갯벌이 폐류에 의해서 이제 속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보면은 방류량이 엄청 많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환경이 아예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업체 측은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일대 해역에는 자연적인 토사 유입이 있었다며 영향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퇴적이 돼서 토사 유입이 돼갖고 퇴적이 그 정도 2m 정도 퇴적이 됐는데 과연 조개 폐사가 토사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가리맛 조개 양식장인 순천만 일대는 습지 보호 지역이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곳. 관광 수익을 겨냥한 무리한 개발로 청정갯벌의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